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49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4-18-15번이고요. 아주대학교 문제네요. Face with B face. Face with는 A face B는 A face. 얼굴을, 프론트나 face라는 얼굴을 정면을 마주대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나 뭐 A face B나 A is face with B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faced with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면하고. 페트룸 쇼리지 1970년대의 석유 부족 사태에 직면한 과학자들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stepped up, 노력을 더했다. It's efforts죠. 그럼 it's 안 되죠. 두 사람이니까 여기 scientist, engineer 복수이니까 their efforts죠. To develop more 효율적인 치유 시스템과 힐링 시스템과 아무튼 뭐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better는 여기서는 better는 그 동사예요. better가. 그래서 develop와 better. insulation이죠. insulation. 단열하는 거죠. 단열하기도 좋은 방법인 거죠. 답은 B번이고요. 뭐, 뻔한 문제죠. 내려가 볼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healing 하는 것은 효율적인, 히팅이네. 이거 오타입니다. 역시 좀 뭔가 이상했어요. 힐링이라고 했는데 히팅이겠죠. 어째 이상하다고 했어요. 제가 잘 못 읽고 있었죠. 히팅 시스템이에요. 힐링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오타. And better insulation이죠. A face B나 A was faced with B나 같은 거예요. 여기에 분사구문이 바뀌면은 A was, A'd was 주고 was, when A was faced with B에서 다 빼면 faced with B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better는 동사로 계산하다 이 뜻이고 요거는 오타입니다. 오타. 아이고 참 이놈의 오타 때문에 힐링이 뭔가 그랬어요. 저도 그냥 읽고서 좀 이상했는데 당연히 히팅 시스템이죠. 내려가기로 합니다. 내려가야죠. 내려가면 홍익대학교 문제네요. A child needs to learn, 배워야 한다. How to get along with, 잘 나가는 거죠. With 뭐뭐 하고 How to spend his time,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How to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법,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믿는 법이거죠. 스스로 믿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면 with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Another people은 안 되죠. 이거 a people은 한 종족이고 또 다른 종족이니까 말이 안 되고죠. The other people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다른 정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에요. The other people은. 그리고 딱 나머지 다른 사람들로 정할 이유가 없죠. One, another는 안 되죠. One과 one을 같이 쓰지도 못하죠. 그냥도 안 되지만. Seven이 other people이죠. Other 복수형인 거죠. Other, 다른 사람들, 그냥 people 복수형으로 사람들이죠. 민족은 아니죠. 다른 민족의 뜻 아니고, 정관사로 한정할 필요 없고,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I want an invitation to look professional. 나는, 이 invitation 초청장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를 원해서 so I'm gonna find somewhere I can 출력할 수 어떤 곳을 찾을 수 있다. Where I can and I can 뭐 뭐뭐가 나오냐는데 have them 원형이죠. 그럼 뭐 them이 이게 초청장인데 초청장이 프린트를 하도록 시키는 거 아니죠? have 목적어 원형 부정사는 사역동사로 뭐뭐하게 시키다니까 안 되고요. B은 이거는 뭐 I can have PP, can have PP 가능성만 얘기되는 거죠. 가능성 그것도 뭐 있을 수 있었다 뭐 잘 능동으로 잘 쓰지도 않아요. may have printed를 쓰려면 쓰겠죠. have them printed. have는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은 여러분이 인쇄소 가서 하면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거죠. 시키면 하는 거예요. 선명력 사역동사고 이건 인쇄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have them printed. 그것들을 인쇄되게 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을 거다 이런 거죠.
역시 I can have been printed. 이건 have ENBPP니까 수동이죠. 그리고 웬 목적어,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올 수가 없죠. 잘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협력적 사역동사라고 해요. have는 시키면 하는 거죠. 선생님 시키면 하는 거죠. 요즘은 저 마누라가 시키면 하죠. 그런 거죠 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한국 외국어대학교 문제네요. Not grammatically correct.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The company does not allow smoking.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이 회사는 실내 흡연을 허용하다 일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고요. The man does not allow his son to drink or smoke. 담배 태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뭐 문제가 없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고. The nurse help 목적어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다 쓰죠. 간호사는 환자가 자기 발로 쓰이는 것을 도왔다. 훌륭하죠. The comedian had a guest. 그 코미디언 때문에 이게 이걸 여러분이 못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답은 2번이죠. 2번부터 하죠. The boss made his secretary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잖아요. 강제적 사역이라 그러고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보스가 비서로 하여금 자기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는 중위에 시켰다. 이거 안 돼요. 몸을 중위에 청소하고 있는 중위에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청소해다가 돼야죠.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가 쓰이니까 2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D번은 뭐냐? 그 코미디언 이것을 이유에 해보라고 얘기해요. 코미디언 때문에 그 하객들은 아주 하틀리 마음껏 웃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거죠. 코미디언으로 인해서 마음껏 웃고 있었다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자, make it secret clean이 안 되고요. clean 원형 써야 돼요. make는 강제적 사역으로 make 목적 원형을 사용해요. 협력적 사역은 head를 쓰는 것이 적합하고, 2번, 사실, 뭐, 비서에게 이걸 강제로 뭘 시켜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사실. 이해되시겠죠? 이건 뭐, 억지로 강제를 했다. 굳이 되려면 일단, clean이 돼야 되고, 지금은 사실은 뭐, 뭐가 더 적합하는 거죠. 시키면 비서는 하게 돼 있었죠? 협력적 사역인 head를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I made him go there. 가는 중에게 만들다. 이건 이상한 거고요. My secretary typed a letter. 내가 비서에 시키면 비서는 타이핑을 치는 거죠. 이럴 때 have 목적어 원형을 사용하고 이를 협력적 사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He had 낯선 사람에게 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그에게 방향을 가리키게 하라니까 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권위를 개입시켜서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 made his secretary clean his 전 강제적 사역이므로 억지로 강제해서 시켰다는 뜻이니까 뜻이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시키면 비서는 당연히 협력해서 할 것이니까 협력적 사역인 have 목적어 원형을 쓰는 게 맞죠. allow ing는 맞고 allow to 부정사는 안 됩니다. allow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다만 목적어가 있을 때는 to 부정사를 쓰지 목적어 ing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help 목적어 원형 부정사 또는 to 부정사 다 되죠. 근데 그 다음 D번은 원인 표시의 주어 플러스 have라 그래요. 뭐 이게 관련의 have의 일종인데 원인 표시가 돼요. He had us all laughing.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우리 모두가 웃고 있는 상황을 그가 만들었다. 그가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걔 때문에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진 않지만 because of him we all were happy나 비슷한 거예요. He had us all happy.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를 웃게 had 목적어 이거 원형 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원형 부정사 쓰면 이상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웃으라고 해서 웃었다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의심문이 되고 had us all laughing이 오히려 더 맞대는 거죠. She was hilarious. 아주 재밌었어. Had all guests. 그로 인해서 모든 손님들은 non-stop으로 웃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She had all the guests laughing. 이 래프 쓰면 안 되네요. 결혼식 내내 그녀로 인해서 하객들이 웃고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How often have you listened to wedding speech 들었냐?
해서 올 게스트 모든 손님들이 아 웃으면서 막 그걸 즐기게 되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냐 이런 거죠. You had me worried. 이렇게 과거 분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너로 인해서 나는 잠시 걱정을 했다 이런 거죠. I was worried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원인이 되는 거죠. 너로 인해 너 때문에 이런 거죠. One of them turned out to be 그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had us all 우리 모두는 몇 시간 내리 몇 시간 웃어댔다. He had a unique sort of absurd sense of humor 멍때리는 유머가 있었다 이런 거죠. Cole told many jokes 많은 조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마음껏 웃고 있었다 이런 거죠. 이 문제에서도 The Comedian이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The comedian has guessed rapping heartily. 이해되시겠죠? 뭐, 여러분이 have 목적, 이 문제를 잘 못 걸리고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아유, 2번도 이상하고, D번도 이상한데, D번 고를까, D번 고를까, 그러다 D번 고르면 그냥 꽝 틀리는 거예요. 요거를, 예. 요거를, 그래서 별표 표시에서 원인 표시 주어 플러스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별표를 쓴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후에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후에 나온 문제들을 안 살펴봐서 그렇지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